안녕하세요. 카이즈유 김상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즈유 윤수정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제네시스 EQ900 리무진인데요. 노블 클래스에서 컨버전한 조금은 특별한 모델입니다. 윤수정 기자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사양을 적용하는 리무진 개조회사 노블 클래스가 처음으로 세단형 모델 노블 클래스의 EQ900L을 선보였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운전석과 VIP석 사이 센터 파티션을 적용해 승객의 전용 공간을 마련한 것인데요. 섬세한 기능과 품위 있는 주행력을 갖춘 노블 클래스의 EQ900L을 만나보겠습니다.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존 EQ900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제일 차별화된 부분은 하단에 에어댐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차체가 웅장한 느낌을 주고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노블 클래스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노블 클래스의 엠블럼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죠. 두 가지 컬러가 적용됐는데요. 짙은 와인색이랑 그다음에 하단에는 검정색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예, 투톤 컬러도 노블 클래스의 EQ900 리무진의 옵션인데 이 고객이 원하시는 대로 색상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장점입니다. 맞아요. 네. 측면 디자인에서 용기자가 보기에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 어디예요? 우선 차량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렇죠. 리무진 버전이기 때문에 네. 이 B필러가 이만큼 삽입이 되어 있고 네. 이 길이만큼이 실내에서 더 연장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내에서 우리가 보면서 느껴볼게요. 네. 또 하단에 에어댐이 적용돼 있어서 네. 좀 더 차체가 낮아 보이고 웅장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앞뒤에 휠캡에 노블 클래스 엠블렘이 적용돼서 네. 노블 클래스의 이름을 더욱더 알려주고 있고요. 네. 후면 한번 볼까요? 에쿠스의 후속인 EQ900인 것처럼 에쿠스의 후면하고 솔직히 많이 비슷해요. 좀 더 고급스러워졌고 네. LED 램프가 적용돼서 최신의 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도 이제 노블 클래스 엠블럼이 들어가 있어서 네,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블 클래스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해주고 있고 네. 그리고 하단에도 역시 에어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측면화하고 전면보다 더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게끔 형상이 되어 있어요. 네. 조금 더 멋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5.0L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 현대자동차의 사륜구동 시스템 H트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행하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를 보시면은 차체 크기에 비해서는 네, 어때요?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데요. 그죠? 그래도 뭐 이 정도 공간이면은 뭐 골프백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짐들이 실릴 것 같아요. 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넓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Q900 리무진에서 가장 중요한 뒷자리에 지금 윤수정 기자랑 앉아 있는데 윤수정 기자가 좀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네. 앉아 계세요. 자, 이 자리의 가장 특권이라면 여기 보시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처럼 다리가 이렇게 쭉 뻗어져서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연출이 되거든요. 네. 보시면은 조수석 앞에까지 이렇게 공간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다리 공간이 나오고요. 자, 윤수정 기자가 누워 있는데 자 지금 회장님처럼 누워 계신데 어때 편해요? 네, 굉장히 편하고 일단 다리가 이렇게 확 펼칠 수 있어가지고. 그쵸. 거의 뭐 눕는 자세를 연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편안하고 이 자리의 그 특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네. 네. 또 이쪽 자리도 물론 이렇게까지 다리가 펴지고 그런 자세가 연출되는 건 아니지만 버튼 하나로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한 자세가 연출이 되고요. 기본적인 자리도 상당히 편안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 태블릿 PC를 켜놨는데 이 두 개가 탑재가 돼 있어서 뭐 DMB나 아니면은 뭐 USB를 통해서 영상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볼 수가 있고 그쵸.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온도 공조 버튼인데 개별적으로 뭐 좌측 우측 되는 거는 물론이고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가능하고요. 또 지금 뭐 태블릿 PC 설명드렸지만 그 부분은 여기서 이 중간 부분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보시겠습니다. 수납 공간도 여기 이쪽에 하나 오. 그리고 이쪽에는 컵홀더 네. 그리고 이쪽에는
상당히 큰 수납 공간과 네. 또 공간과 여기 USB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단에 위에 보시면 이쪽에도 양쪽으로 두 개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공간이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깊이 있는 짐은 실을 수가 없어요. 공간은 많은 데 비해서. 윤수정 기자가 보기에는 수납 공간 어때요? 저는 살짝 미니 냉장고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렇죠. 미니 냉장고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노블 클라세 같은 경우에는 비스포크 그 맞춤 정장을 하듯이 고객이 원하시는 대로 제작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증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미니 냉장고도 아마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담을 하시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편안한 자리가 연출이 되고 자세가 연출되는데 주행하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수정 기자랑 지금 그 주행하러 나왔어요. 네. 오늘 비가 오네요, 그죠? 네, 날씨가 좀 안 좋네요. 그죠. 카이주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계세요, 지금. 제가 관리를 하는데. 네. 독자분들이 늘어나서 참 좋고요. 앞으로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또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할 테니까, 네.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왔는데, 에코 모드가 되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스마트 모드로. 네. 스마트 모드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뭐 개발했다고 하는데, 운전자의 습성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면밀하게 차가 관찰을 해가지고 네. 이제 적당한 그런 성능과 여러 가지를 조절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좀 편안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숙성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숙성이 진짜 뛰어나요. 네. 국내 소비자들이 정숙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 부분을 이제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또 제네시스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스티어링 피드백도 근래 타봤던 현대 자동차 중에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네. 뭐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고 아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정직하고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멍 때리고 이런 부분은 좀 없어요. 많이 없어졌고 네. 출력이 몇이에요? 윤수정 기자. 출력은 425마력이고요. 네네. 토크는 53이라고. 400마력이 넘고 50토크가 넘으니까 상당히 고성능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가속 페달을 밟아서 나가는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뭐 나무랄 곳이 없습니다. 정말 빨라요. 네. 정말 빨리 나갈 수 있어요. 뭐 100km까지 도달하는 속도도 5.8초? 5.8초면 그게... 엄청 빠른 편인데 네. 이런 대형 세단이 그렇게 빨리 나갈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근데 사실 빨리 달리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기본기 세 가지라고 한다면 잘 달리는 것, 잘 도는 것, 잘 서는 것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잘 달리는 것은 합격. 잘 도는 것도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 스티어링 피드백이나 하체나 이런 여러 가지 셋업을 네. 봤을 때 잘 도는 것도 어느 정도 합격점을 줄 수 있는데 마지막 잘 서는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이 차량이 그렇게 많이 타지 않고 1400km 정도를 주행을 한 차량인데 네. 차체가 많이 무겁죠. 또 이 격벽이 생기면서 80kg이 무게가 추가됐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체가 크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데 브레이크의 반응이 좀 뭐랄까 그냥 쉽게 말해서 밀려요. 밀리고 빗길이어서 아니에요. 빗길이 아니고 제가 빗길이 아닌 길도 운전을 해봤는데 브레이크가 밀리고 그 대신에 밀리는 대신에 밀리면은 그만큼 어때요? 제동 거리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급제동 했을 때 좀 더 이렇게 더 나가겠죠.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뭐 이거 개발한 사람의 변을 듣자면 아니 뒤에 VIP가 타셨는데 만약에 급하게 빡스면은 어? 안 되지 않냐 네. 이렇게 뭐 좀 더 고급스럽게 정차돼야 제동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급제동을 해서 차를 안 박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안 박는 게 더 중요하죠. 네. 근데 이 제동거리는 좀 아쉬워요. 브레이크가 밀려요, 확실히.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 모드로 제가 주행을 하다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어요. 조금 네.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 이 뭐 어떤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의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뭐 바뀌는 폭이 사실 크지 않은 차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EQ900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그 드라이브 모드마다의 간극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는 그 스티어링이 좀 더 묵직한 느낌을 주면서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장해주고요. 네. 이런 느낌이 저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고속화 도로를 달려왔는데 이런 주행 안정성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배님 이렇게 네. 회장님 석에 앉으셨잖아요. 아 예예. 예. 어떠세요? 아 꿈을 이뤘달까? 젊은 네. 젊은 CEO의 꿈을 이뤘달까? 제 오늘은 비서로. 아 비서로. 예, 윤비서 하겠습니다. 비서로. 알겠습니다. 아 일단은 대단히 편하다. 진짜. 예 편하네요. 일단 네. 뭐 여기 뭐 왼쪽 오른쪽에 팔걸이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네. 되어 있고. 이런 데까지 가는 이런 손 동작 하나하나 누르는 것도 가까우시죠? 네. 그렇죠. 뭐. 기자가 지금 누를 때도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자세에서는 뭐 뭐랄까 뭐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의자를 좀 어떤 점이 좀 불편하세요? 약간 의자가 서 있어요. 아, 의외로. 네. 맞아요. 의외로 각도가 기본 각도는 좀 서 있어요. 의외로 서 있고 약간 불편해서 네. 그 시트를 제가 앞으로 좀 이렇게 밀어볼게요. 네. 앞으로 밀었더니 좀 더 편안한 자세가 연출이 되네요. 뭐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는 다 채용이 되어 있고 네. 통풍 시트는 상당히 시원한 편인 것 같아요. 네. 뭐 아직 늦여름이잖아요. 그죠? 네. 네, 늦여름인데 통풍 시트는 상당히 시원하고 뭐 정차했을 때는 엔진하고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진동은 안 느껴지네요. 뭐 지금 제가 앉아 있는데 뭐 시트에 뭐 쿠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진동이 느껴지진 않고 네. 또 소음도 없어요. 거의 지금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만 들려요. 그렇죠? 네. 네. 윤 기자는 어때요? 이거 앞에는 조금 이렇게 좁은 느낌? 아, 네. 그쵸. 네. 아무래도. 근데 뒤에는 확실히 넓고, 저는 지금 너무 궁금한 게, 이거 지금 빨리 눌러가지고, 독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떤 거야? 스마트 네,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 눌러볼까요? 윤 기자가 눌러보세요.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터치를 하면. 스마트 글래스를 누르면 지금 전면에 보이는 네. 지금 불투명해졌어요. 네네 네, 불투명해졌어요. 카메라로 보일 텐데 여기가 지금 불투명해져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은 뭐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죠. 뭐 그쵸?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고 앞에 있는 사람 당연히 안 보이고 제가 선배님한테 이제 네. 긴밀한 대화를 네. 긴밀한 대화를 하거나 뭐 네. 네. 그럴 때 쓸 수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투과도에 따라서 달라지면은 그렇죠. 이게 약간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그렇죠.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비밀이 맞나? 윤 비서는 비밀이 맞나? 전 회장님에게 모든 걸 구합니다. 구하고 있나? 네. 일단 근데 좀 답답하다. 그렇죠. 앞에가 사실 앞에 있을 때는 네. 그렇게 답답하다는 느낌 못 들었는데 뒤에서 이제 공간이 조금 있어도 아무래도 앞에 이제 시야가 안 보이니까, 그쵸, 안 보이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그렇죠. 옆에는 잘 보인다. 근데 일단은 리무진이잖아요, 우리. 네. 리무진 차량이다 보니까 후면에 그
유리가 상당히 넓어요. 네. 그죠? 맞아요. 쭉 넓어서 되게 좋고, 다음에, 글쎄, 이거를 지금 우리가 답답하니까 스마트 걸 쓸 거고요. 이렇게 한 번 더 유리를 올리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햇빛을 차단시켜주는 막이 올라오는데, 이쪽 뿐만 아니라 이 C필러 쪽까지도 올라와요. 보이면. 그러네요. 네, 그죠. 아까 보니까 아예 바깥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네네. 네. 여기에 있는 뭐 VIP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피부를 보호해드립니다. 그렇죠. 피부도 보호해주고, 얼굴에 이런 것도 보호해주고. 네.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글쎄요. 2열에 왔는데. 네. 1열보다 더 조용하진 않은데? 조금 이제 주행 그런 소음이 들리죠? 네.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1열에서는 아, 되게 조용하다, 정숙하다 이랬는데. 맞아요. 2열에 오니까 오히려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들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1열에 비해서. 1열에 비해서 약간 소음이 올라온다는 것 뿐이지. 이 정도의 소음도 사실은 일반적인 차라고 비교했을 때는 뛰어나죠. 뛰어나고 아주 조용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카이지유는 지금처럼 정말 솔직하게. 네.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아까 윤수정 기자 해줬던 것처럼. 네. 시트를 앞으로 제가 이렇게 내밀고 그러면은 앞에 이제 조수석이 완전히 이렇게 네, 연동돼가지고. 그렇죠. 조수석이 이렇게 쭉 앞으로 제껴지면서. 우와. 제 자리가 되게 편한데. 너무 편해 보이시는데요? 근데 진짜 이거만큼은. 네. 진짜 이 자세만큼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조수석이. 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젖혀지면서. 시야가 빵 뚫려서 보여요. 그러네요. 네, 시야가 빵 뚫려서 보이고. 그리고 지금 누워서도 진짜 편안한 주행을 하는데. 네. 근데 진짜 이 부분은 EQ900 리무진. 네. 그리고 그 노블 클라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편안하네요. 네. 시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우리가 1열에서 앉았을 때도 쇼파 같다. 그렇죠. 두만이 아주. 네, 푹신하다 그랬는데. 뭐 2열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거의 한 뼘에 가까운 정도의. 네. 높이의 시트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푹신푹신하고. 2열이 좀 세련된 느낌이 더 강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런 불빛 같은 것도 되게 세심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독자분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스피커 부분이나 뭐 이렇게 앰비언트. 네. 라이트 이런 부분이 파란색으로 약간 들어가는데. 좀 글쎄. 더, 네. 그 노블 클라스의 이름처럼 약간 노블한 느낌을 주지 않나. 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태블릿 PC를 제가 켰어요. 양쪽을. 네. 그래서 뭐 조그 셔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네.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뭐 TV, DMB 음악도 가능하시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태블릿 PC가 이게 달려있는 게 참 좋네요. 그죠? 뭐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좌석에. 네. 있으니까. 네네. 한 분 한 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별도의 그렇게 뭐랄까 서로 다른 것이 연동이 되는 건 아니고. 네. 한 화면이 이제 보고 회장님이 보시는 게 이제 같이 보게. 네. 되어 있어요. 네. 선택권이 없네요. 네, 선택권은 없어요. 옆좌석을. 네. 노블 클라스의 EQ900 리무진을 오늘 시승을 해봤는데. 네. 총평을 해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차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네. 근데 이 자리에 앉아서 뭐 가장 좋았던 건 사실 좀 편안한 그런. 약간 이제 공간이 나와서. 네. 누워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았고. 그런 부분은 다른 같은 세그먼트에 있는 경쟁 차종들과 대비를 해도. 네. 뭐 이 부분은 우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5000cc 엔진이 탑재가 돼서 주행 성능적인 면에서도 크게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물론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지만. 네. 그 제네시스의 기함 제일 좋은 EQ900을 가지고
베이스로 만들어진 차종이기 때문에 주행 성능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현재 기술력의 정수를 볼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윤수정 기자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줄로 얘기를 드리자면 VVIP를 위해서 약간 쇼퍼 드리븐 카스의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았나. 그렇죠. 네. 맞아요.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